안녕하세요. 저는 언어농부 영상학부 21학번 윤유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된 새내기분들과 그다음에 신촌 캠퍼스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된 2, 3학번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서 릴레이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림 씨,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보낼 세 분이 총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 원이요? 유림 씨가 하루를 보내고 남은 잔액으로 나머지 두 분이 생활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캠퍼스에서 하루 살기 시작해 주세요. 만 원을 정말 누구 거에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느 밥집에 나가도 만 원이면 배불리 못 먹는다는 그런 시대거든요. 오늘 아침밥은 뭐를 먹을지 잠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 원으로 아침밥은 뭘 먹을까 학교에서. 가장 무난한 학생회관에 있는 만나샘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침밥을 먹으러? 나 휴학생이라 대출 안 된대.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 시간 동안 아침밥도 먹고 맛있는 과자도 사고 영화도 보고 허송생활을 보내면서 잘 지냈는데요. 제가 오늘 3,400원을 썼기 때문에 다음 친구한테 6,600원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야, 6,600원 알차게 쓰도록 해. 이 정도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썼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22학번 이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신촌에서 아침 일과를 보내고 남은 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있는 건가요? 6,600원입니다. 6,600원이요? 저는 엄기도에서 낮잠을 다 자고 이 엄기도 지하에 있는 트레미앙이라는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마셔볼 건데요. 이 트레미앙은 신촌 캠퍼스에도 있는 카페인데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600원이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저도 텀블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녹차 라떼를 시켰습니다. 지우 씨는 국제 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저는 기숙사에 있는 커뮤니티 룸을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송도에서 새내기였을 때 딱 월드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커뮤니티 룸에서 같이 야식 먹으면서 축구를 보고 이렇게 응원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시험 전날에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 캠퍼스에서 일과가 끝났고 제가 남은 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00원을 써서 지금 3,700원이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 저녁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오후 일과를 마치고 신촌으로 다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세포터 랩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홍보 영상학부 1학번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원으로 하루 살기 콘텐츠의 마지막 주자가 되었는데요. 앞에 두 분이 얼마나 남겨주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전이 들리네요. 정말 많은 3,700원 같고 저의 저녁을 어떻게 먹을지 너무 행복한 고민입니다. 한번 저녁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이렇게 백양누리 안에 있는 하얀샘 문인 편의점을 와서 생각보다 싸가지고 놀랐던 바나나 칩 1,200원에다가 샌드위치 2,100원짜리를 이렇게 구입했는데요. 간단하게 허기를 달래는 용으로 사서 400원 남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백양놀인데 이 라운지에서는 뭐 무인 편의점도 있고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공간이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동아리 들어가서 동방을 점령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요.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가서 잘 수도 있고. 저는 연세 글로벌이라는 국제교류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사람들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들어가서 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딱히 거리낌은 없었어요. 백양놀이에서 뭐 좀 먹고 할 게 있어가지고 경영관으로 왔는데 너무 편하고 아늑합니다. 이렇게 만원으로 하루 살기 콘텐츠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학교 캠퍼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